이 시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황승택 센터장님 그리고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요.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도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특히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고 또 저희가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내용을 먼저 황승택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인플레가 우려가 어떻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 그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실물 경기가 회복되느냐 그리고 실물 회복이 되면은 언제쯤 제대로 회복이 되고 속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사실은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뭐 실제로 이제 실물 경기가 돌아서진 않았지만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자산 가격에 그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 오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그 기대감이 실제 실물 경기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한국이나 이런 기업 그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국가들이 경기 회복 단계의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글로벌 시장에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거다.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는 뭐 결론에 도달을 하고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좀 최근에 백신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신 보급이 좀 빨랐던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대 수요가 또 계속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앞으로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셨고요.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시장이 큰 변화로서 ESG에 대한 투자 확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과거에는 그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안 좋은 수익률 좀 반영됐었던 부분이고 사실 ESG에 대한 투자라는 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됐었는데 이 코로나를 계기로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그런 기후변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커진 것 같고 이제는 이런 ESG에 대한 투자가 우리 미래 세대, 더 나은 삶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좀 시각이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거는 정부가 또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ESG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연기금과 공공기관이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ESG가 중요한 투자 전략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뭐 금융시장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부의 정책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이러한 그 금융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도 큰 변화인 것 같고 뭐 이런 그린 뉴딜 같은 정책 방향이 ESG 투자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최근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을 두고 또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금융시장의 중요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작은 정부였다면 이제는 큰 정부로의 그런 전환이 큰 그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아무래도 뭐 시장 자율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주류적 흐름이었고 이제는 그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유효 수요까지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프라 투자처럼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고압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은 환경을 좀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연수요가 좀 더해지면서 최근에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건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승태 센터장님께서도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는 좀 포커싱을 좀 좁게 해서 좀 말씀 인플레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3월달, 5월달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물가 뭐 그 이제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요맘때 이제 유가 관련돼서 이제 파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가격을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기저 효과가 생기면서 올해 이제 유가 때문에 물가가 2분기에는 팍 뛸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돌았고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사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뭐 팥 가격, 대파 가격 오른 뭐 금파라고 할 정도로 이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생산자 물가를 견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 생산자 물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결국에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넘어가면 소비자 물가도 결국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 이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고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보복 소비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가시화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추세적인 그 인플레이션 이런 수요 측면에서 압력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정부 차원에서 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은 뭐 대책이 또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 관련해서 물가는 한 그 2분기에 좀 바짝 오르다가 좀 완만하게 하락하고 4분기부터 다시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저희가 우려하는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금융,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화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추세가 향후 세계 금융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황승택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뭐 비트코인, 뭐 그리고 우리나라 뭐 NFT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아가고 있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CBDC에 대한 관련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인민은행이 이제 디지털 그 화폐를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뭐 암호화폐, 암호자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이걸 이제 CBDC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정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자산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일단은 각국의 정부들이 일단은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런 거에 대응해서 각국 정부가 이제 CBDC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신흥국을 제외하고 중국 정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리서치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CBDC가 발행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까지 시간은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CBDC 자체의 의미는 뭐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고 그다음에 현금, 그러니까 법정 화폐하고 교환이 가능한 일단 관리가 될 수 있는 화폐라는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디지털 화폐에 뭐 이자를 줄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뭐 유동성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분명히 뭐 출연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지선 센터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CBDC라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전통적인 금융권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들을 이제 대거 런칭하기 시작한 해외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뭐 캐나다는 ETF 관련한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대표적인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도 암호화폐를 일부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런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스탠스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하고 이제 우리 과상 화폐는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 화폐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들이 기존의 그런 법정 화폐를 일종의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는 뭐 시간의 문제일 뿐 디지털 화폐는 충분히 대중화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상 화폐라는 부분은 아직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여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척도라든지 뭐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진정하게 부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한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분명히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명확한 것 같고, 금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실제 하는 그 투자 자산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흐름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돈을 따라가는 거고 가치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차피 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에 있어서 가상화폐의 가치라는 부분도 같이 연동되는 측면이 커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 우리 일상의 일부로서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충분히 투자의 의미로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범위를 좁혀서요, 핀테크를 넘어서 빅테크 등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김지산 센터장님. 저한테는 이렇게 좀 어려운 것만 물어보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혁신이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들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우리도 뭐 그 카카오뱅크가 되든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출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장점이라는 게 결국은 뭐 플랫폼의 범용성이라든지 고객 서비스의 확장성, 고객 데이터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분명히 그런 그 금융권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을 거고,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존 금융사들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축소해야 되는 등의 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도 자산의 경량화라는 부분을 좀 촉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김지산 센터장님이 센터장님께만 여쭤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우리 황 센터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핀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나융합금융기술원 이런 또 부설기관을 하나 설립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거 엔지니어 파트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뭐 리크루팅하고 계신데, 뭐 특별히 하나금융은 이쪽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로벌한 트렌드, 이 디지털 금융, 뭐 이런 뭐 빅테크, 핀테크 이런 부분들은 뭐 유저들에서 일단은 촉발되는 그 수요가 계속 앞으로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지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비대면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관련된 콘텐츠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리소스 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이런 디지털 금융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금융 쪽을 많이 이제 잠식하게 나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그 뭐 빅테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가장 강점이고, 그러면서 또 반면에 이제 기존 오프라인 금융, 기존의 이제 금융 그 산업에서 가장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해서 갖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뭐 정부의 뉴딜 정책도 뭐 그 이런 기업들의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때문에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들도 나왔던 만큼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뭐 금융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저가 뭐 소비 패턴이라든지 뭐 콘텐츠를 사용하는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비 규모라든지, 물론 이제 그 개별적인 유저를 타겟팅할 수 있는 뭐 그 데이터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뭐 일단은 인공지능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어떻게 보면 비대면 쪽에서는 좀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그 플랫폼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 서비스, 증권 서비스도 앞으로 하게 될 거고,
거기 이제 보험 서비스, 보험사 설립도 예정이 돼 있고 모빌러티, 뭐 간편 결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발력은 뭐 분명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갖고 있는 플랫폼들을 통해서 유저들하고 직접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강한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이 빅테크 부분에서 역할은 앞으로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망 저희가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요. 글로벌 시장 쪽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두 분께서 또 리서치 센터에 계신 만큼 우리 금융 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외환 시장의 흐름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황승택 센터장님. 일단은 뭐 그 요즘에 환율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뭐 환율 자체는 연말에 미국 경기 회복되면서 심플하게 그냥 미국 경기 회복이 되면 뭐 원화 그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환율은 올라갈 거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또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미국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또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그 달러는 또 강세가 되고 뭐 그렇게 치면은 환율은 또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뭐 위안화 관련해서도 위안화하고 달러 지금 금리 차가 많이 그 미국과 중국 금리 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위안화도 약세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어차피 이제 중국하고 미국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귀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은 위안화 약세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 그 뭐 하우스에서도 일단은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좀 그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뭐 급격하게 변동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증시 전망은 어떨지 이 부분은 김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제일 궁금해한 부분입니다. 저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일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제 코스피는 저희 이제 우리 리서치 센터 뷰는 한 3,400선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뭐 국채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그 미중 갈등 요인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그 상존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금리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경기 회복 사이클로 해석이 되면서 그 우려는 이제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경기 개선을 통한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이익 개선 모멘텀은 본격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스피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뭐 수급장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기조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도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2분기 중반 이후에 이제 유럽이 그 백신 보급 성과가 좀 본격화될 거고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개선된다고 보면 좀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과정에서 달러화가 좀 일부 약세로 가고 다시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한국 증시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2분기 중반 이후에 유럽의 경기 모멘텀과 더불어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저희가 이번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섹터 전망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승택 센터장님께서는 인터넷 게임 섹터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예. 있고요. 김지산 센터장님께서는 IT 하드웨어 섹터 담당하고 계신 걸로 예. 아는데요. 일단은 황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인터넷 플랫폼하고 이제 게임 업체들 사실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커머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을 포함한 신규 비즈니스라든지 모빌리티 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를 지금 넓혀가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얼하게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게임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서비스 될 예정인 게임이 언제 나오고 또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인가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뭐 회사마다 좀 차별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 데이도 했지만 뭐 커머스 부분에 굉장히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언급된 것처럼 뭐 신세계랑 제휴도 하고 그다음에 CJ그룹이랑도 제휴를 하고 심지어 이제 엔터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과도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CJ나 뭐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이제 커머스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귀결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또 뭐 시장에서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메타버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가상 세계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가시적으로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뭐 메타버스 안에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커머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가시적으로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준비를 좀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 이제 카카오톡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커머스라든지 광고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신규 비즈니스 관련된 그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쪽의 상황은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 뭐 뉴스만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규 게임이 또 이제 2분기 중에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컴투스도 또 신규 게임이 나오고 W게임즈는 자회사 상장을 하고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판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치가 올라간 상황이고 그래서 인터넷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은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기업별로 차별화되는 부분은 뭐 좀 세세하게 이제 좀 그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의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수요처 중에 하나는 역시 중국 시장인데 요즘 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반한 감정 이런 것들도 다른 콘텐츠 부분에서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게임 섹터에서는 이런 우려는 할 필요 없을까요? 중국 비즈니스는요, 그냥 중국 정부 마음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허들이 생겨서 그 허들을 넘어가면 그 문제가 풀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어려워요, 사실은. 예, 뭐 한한영 같은 경우도 갑자기 생겼고 뭐 중간에 이제 엔터 쪽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컨텐츠 관련된 뭐 중국 시장 진출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게임 쪽도 사실은 뭐 판호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수준에서 딱 그 시장 컨센서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시장에서 일단은 뭐 그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좀 판호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기대치는 좀 높았다. 근데 뭐 저희들이 사실은 뭐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뭐 한 3년 전에도 판호가 금방 열릴 거예요라고 시장에다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열리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미중 갈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거는 뭐 전혀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당장 뭐 내일 열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뭐 판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뭐 어닝의 추정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려야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IT 하드웨어 쪽은 어떤가요? 연합 인포믹스에서 저한테 IT 하드웨어 대상을 주셔놓고 지금까지 매크로만 물어보셔서 네. 지금부터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가전과 TV 수요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홈코노미라고 얘기하고 홈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생각하고요. 집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TV와 가전 수요를 좀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폰도 이제 기재 효과를 딛고 5G 확산과 더불어서 수요 회복세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세트별로 좀 간단하게 본다면 역시 스마트폰은 5G 모멘텀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화웨이가 몰락하고 있는 과정에 삼성전자가 보급형 갤럭시 A시리즈 중심으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 국내 부품업체에게 그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TV는 저희가 항상 대형 스포츠 이벤트 효과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있었어야 할 도쿄올림픽이 올해로 미뤄졌기 때문이라도 다들 현장에 안 가면 TV로 볼 거잖아요. 아무래도 TV 수혜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전은 그 뭐 대용량 제품이라든지 뭐 공간 맞춤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늘고 있으면서 건강 가전 제품이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도 유럽 중심의
고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흑자 기조에 안착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품별로 본다면 그 MLCC도 이제 본격적인 업황 개선 사이클의 전개가 될 거고,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멀티 카메라 추세가 좀 이어질 거고요. 그 패키지 기판 같은 부품의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고, LED도 최근에 이제 미니 LED라는 또 새로운 그 세그먼트가 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 기반은 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모든 세트가 좀 좋다라고 하면 사실 또 이제 너무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엣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주목 그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포인트들 좀 잡힐 텐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8인치 웨이퍼 단에서 공급 부족이 여러 가지 나비 효과를 딛고 특히 차량 쪽에서의 그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세트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뭐 패널 가격, 원재료, 원자재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요인들은 그 세트 원가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도 뭐 자동차 생산 차질에 따른 그런 부품 출하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이슈일 것 같고, 다만 이거에 비해서 여전히 그 이연 수요라는 측면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바라보는 그 실적 전망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이제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은데. 했습니다. 오늘 10시 했어요. 벌써요? 예. 아, 4시쯤인 줄 알았는데. 예. 예.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게, 방금 우리 센터장님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휴대폰 사업부가 적자임은 분명했었지만 이제 화웨이가 지금 점점 더 몰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조금만 시간을 가졌으면 LG에게 또 다른 세컨 찬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전망하는 해외 애널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꼭 굳이 이걸 이번에 일단락하고 전략적으로 지금의 어떤 자금을 어디 별도로 투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세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요거 한 50분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한계에 도달한 건 사실이에요. 뭐 계속 언론에도 얘기가 됐지만 최근 뭐 5년간 누적 적자가 5조 원까지 이르렀고, 그 야심차게 뭐 출시했던 벨벳이나 윙과 같은 그런 플래그십 모델들이 사실 실패했기 때문이라도 더 이상의 프리미엄 카드는 제한적이라고 좀 보는 게 맞고요. 화웨이를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지만 사실 화웨이와 LG전자가 부딪히는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에서의 절대 강자인 거고, 선진 시장에서 물론 이제 유럽에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화웨이의 몰락에 기대서 LG전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일부 남미나 소폭의 아시아 정도인 건데, 그 LG전자의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5%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뭐 효율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비메모리 반도체 그 조달 차질이라든지 플래그십 모델 부재에 따른 그 믹스 악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 맞는 거고, 젊은 리더십 체제에서 좀 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스마트폰을 버리는 만큼 자동차 부품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긴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여지들은 충분히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섹터별로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많은 곳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디램하고 낸드로 좀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디램은 올해부터 한 24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는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과 서버가 수요 성장을 이끌 거고, 아무래도 언택트 국면에서 PC 수요도 예상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5G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의 디램 탑재량이 우리 쓰고 있는 PC하고 대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기준 그 스마트폰 한 대당 디램 평균 탑재량이 4.5GB였다면 그 25년에는 이제 8GB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그 PC 한 대당 평균 디램 탑재량이 8.1GB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바일 쪽에서 그런 수요 확산이 그 디램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낸드는 이제 우리 저장 매체로 쓰이잖아요.
서버 시장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갑니다. 이 스토리가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ESSD라고 해서 기업용 SSD의 그 가격을 보면 지금은 HDD보다 한 9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가장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전력 비용이에요. HDD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력 소모 비용을 포함한 우리가 TCO라고 얘기하잖아요. 총 운영 비용,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을 기준으로 SSD를 쓰게 되면 HDD를 쓰는 거 대비 이제 그 가격 측면에서 크로스 오버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버 쪽에서 이 SSD 침투율이 현재 14% 수준이지만 PC는 70%까지 올라갔거든요. 서버도 이 정도까지 잠재적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 낸드 시장도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낸드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관련 장비 업체들 수혜가 있을 거라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반도체 가격의 본격적인 이제 반등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모바일과 서버 수요 강세에 힘입어서 디램 가격이 대략 한 17% 오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낸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분기 한 5%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 뒷받침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그 9.3조의 영업이익이면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한 9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인해서 한 6주 이상 가동이 중단됐던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도 그런 일회성 비용을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것보다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고 반도체는 뭐 기대한 수준이었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TV 이쪽에서 기대 이상의 수익성을 달성해 주면서 그 시장 예상들 상회한 호시적을 발표했고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2배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도 2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상황이 더 밝은 느낌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황승택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별로 들여보신 게 없고요. 원래 네. 예, 전공이 아니라서. 근데 저희 그 다음 세션에 그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자동차하고 2차 전지 네. 부분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송선재 애널리스트한테 자세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보기라도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몰라서요. 제가 그러면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황스택 센터장님 만나 뵀었을 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걸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매니아거든요. 특히 일본 콘솔 게임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의 이제 베이스가 온라인으로 바뀌어 가면서 뭐 엑스박스는 구독 경제 형태로 바뀌고 하는데 닌텐도랑 플레이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한 소니는 뭐 별다른 전략 전술을 발표하는 게 없어 보여요. 일본의 게임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콘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시장의 그 메이저가 콘솔 시장이었어요. 예. 그죠? 저 중학교 다닐 때 뭐 아타리라든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MS 국내 대우의 대우전자의 그 MSX 이런 이제 콘솔 게임이 사실은 게임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장을 이끌고 있었고요. 사실은 아직도 뭐 정확하게 이제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의 시장 규모 자체가 이렇게 개수가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그 수치는 말씀은 못 드려도 글로벌 특히 이제 한국 아시아를 제외한 글로벌 그 선진국 시장에서 콘솔 게임 비중은 뭐 온라인 모바일 못지않게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콘솔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그 일단 온라인화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구독 경제 말씀하시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해서 월 얼마를 내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내놓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꾸로 또 이제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또 콘솔 유저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콘솔이라는 부분들이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요즘에 이제 크로스 플랫폼 또는 멀티 플랫폼에서 뭐 스마트폰, PC, 콘솔 기기 이런 데서 다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상당수의 게임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그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독특합니다. 사실은 일본은 여러모로 좀 독특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도 뭐 글로벌하게 히트했던 그 컨텐츠들이 일본 시장에서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일본 자체가 어느 정도 또 그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소니나 뭐 이런 뭐 닌텐도나 뭐 이런 뭐 그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은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흥행을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소니 같은 경우는 그 특히나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 IP에 관련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좀 느긋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닌텐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의 성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막 그 저작권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오는 자신감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이 불모지예요. 대한민국은 예,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예, 어머니들이 거실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거실에서 TV에 연결해서 게임하는 꼴을 안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콘솔 게임 시장이 거의 불모지예요. 한때 닌텐도가 잘 됐던 부분은 교육 콘텐츠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TV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운동 콘텐츠, 홈 트레이닝 콘텐츠 예, 그런 것만 광고해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콘솔 시장, 콘솔 게임기들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는 유저들 입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점점 생기면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콘솔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전지 관련 부분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네,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이제 별명이 전지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LG산이었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2차 전지 관련 최근에 좀 이슈가 있으니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큰 충격이 좀 있었고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사실 저희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요.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크다고 좀 보여지는데 2030년까지 240기가와트의 자체 캐파를 가져갈 거고 그 노스볼트라는 유럽 업체와 같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사실 240기가와트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 SDI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 축적한 생산 능력이 4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삼성 SDI 같은 회사를 6개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노스볼트도 업력이 굉장히 짧은 뿐만 아니라 아직 양산성이 전혀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전지가 뭐 쉬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소위 미세 경쟁 미세 그 공정으로 가면서 초격차를 유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10나노, 7나노, 5나노. 2차 전지는 대표적으로 양극재에 있어서 그 삼원계 혼합 비율에 따라서 안전성을 높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뭐 NCM 뭐 911 정도까지 가면서 이제 니켈 함량을 90%까지 올려가는데 이렇게 성능을 올리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이온 전지가 91년에 소니가 처음 만들어진 30년이 된 아이템인 거고 그 사이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빈번한 업체들이 사라져갔습니다. 사실 품질과 안전의 이슈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양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그 완성차 업체가 신생 그 배터리 업체에 제품을 쓸지라는 부분도 그 관건이겠지만 원가를 그만큼 낮추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폭스바겐의 그런 목표는 좀 일부는 내재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 품질의 신뢰도라든지 원가를 감안하면 국내 3사를 제외한 그런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지나치게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각형이냐 파우치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유럽 업체들은 아무래도 안전성이 좀 더 그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각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셀을 깡통으로 씌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각형에 대한 선호도가 있지만 파우치의 장점은 아무래도 부피나 무게에서의 장점을 갖고 그걸 통해서 밀도를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도 북미 완성차나 우리 현대기아차는 또 파우치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러한 그 각형과 파우치가 경쟁하고 주도하는 그런 경쟁 구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 쪽에 한해서 이제 각형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LG하고 지금 SK가 나름대로 소송 중에 있는 건데요. 그 결론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어려운 이슈고 제가 또 이거 말씀드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한쪽에 또 그 반발을 일으킬 여지도 있을 네. 것 같고
혹시 바이든 정부에 아는 분이 있으면 한번 연락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섹터별로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또 더 자세한 다양한 섹터별 전망은 저희가 세션 2에 준비를 했고요. 두 분께는 끝으로 못다하신 말씀 또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에 있어서 이것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승택 센터장님. 특히 우리 저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이 두 분 귀한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뭔가 힌트라도 얻고 싶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권고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리딩방 하시면 안 되고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유동성장세에서 뭐 실적 장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쁜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저희 퀀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하이 퀄리티 주식들 이게 뭐냐면은 뭐 성장률 자체보다는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뭐 가치주하고도 조금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고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하이 퀄리티 주식들 그래서 마진이 좋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거기다 이제 또 한 가지 정도 추가하자면은 이제 고배당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치가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올 초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견인을 했잖아요. 시장이 견인을 했고 그 자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경기 회복되는 국면에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국내 기업들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추정치가 한 37% 정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부분들, 마진 관련된 부분들, 낮은 부채 비율, 또 낮은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고배당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고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김지선 센터장님.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볼 필요도 있겠고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도 이제는 실적에 대한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그 반도체든 배터리든 IT 하드웨어든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체질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도 저희 IT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중장기 투자 매력은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내년에도 우리 연합 인포메스에서 IT 하드웨어 대상을 주시면 고객들 우리 투자자분들 만나러 영광스럽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리서치센터장님 그리고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님과 세션 1시간 함께 봤습니다.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